신천지 상대 민사소송 제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6월 18일 목요일 대구지방법원에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전파 확산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신천지 예수교회와 총회장 이만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소송상 청구 금액 속가는 자체적으로 선정한 피해액 약 1,460억 원 중 그 일부인 1,000억 원으로 하였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의 입증을 통해서 그 금액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신천지 대구 교인들의 집단 감염으로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하였고 지역사회로의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대구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양상을 보면 2월 18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30여 분 환자가 신천지 교인으로 집합 예배를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신천지 교회 측에 교인 명단 확보와 적극적인 검사 및 자가격리 방역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합시설 누락, 신도 명단 누락 등 방역 방해를 하였습니다. 현 행정조사 결과 대구교회 건물의 상당 부분을 종교시설로 무단 용도 변경하여 종교시설로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예배를 하는 등의 사실도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건축법 위반 행위 역시 대규모 집단 감염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을 경계하는 상황에서도 부주의한 행위들이 발생하였고 특히 확진자가 발생해 신천지 대구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집합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 속에서도 신도들에게 길거리 전도를 종용하는 등 감염의 확산을 오히려 조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구시가 대규모 검사 및 격리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천지 교인 1,459명 중 4,26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대구 지역 현재 총 확진자 6,900명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방역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천지 교회의 특수성이 코로나19 급속한 확산의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천지라는 종교를 속이도록 하는 규정으로 인해 신천지 교인임을 밝히고 취약시설 등에서 근무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는 바람에 많은 집단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발생 10일 만에 1천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하자 대구시는 도시 자체가 마비되고 타 지역과의 왕래도 90% 이상 감소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천지 교인에 대한 진단검사, 생활치료시설 운영, 병원 입원치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 등에도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기 침체와 경제적 손실, 심리적 우울감 등 시민들이 입은 피해는 실로 엄청나다 할 것입니다. 방역 초기에 제출된 신도 명단 및 시설 현황 누락 등 방해 혐의로 이미 2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에 신천지 교회 간부들을 고발한 바 있으며 3월 12일에는 신천지 교회에 대한 대구시 행정조사를 통해 CCTV, 컴퓨터 등을 조사하여 많은 위법사항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를 준비하였고 본 소송을 통해 신천지 교회 측에 법적 책임을 묻고 방역활동이나 감염병 치료 등을 위해 공공에서 지출한 비용을 회수하고자 합니다. 소제기에 앞서 이미 지난 6월 10일 신천지 교회 측 재산의 동결을 위하여 법원의 가압류 결정을 통해 교회와 이만희 재산 일부에 대해 보전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보전 조치를 취한 재산은 다데오 지파 교회 건물 전청과 지파장 사택 그리고 교회와 이만희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채권 일부 등입니다. 향후에도 이들의 재산을 계속 추적하여 민사상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방역 상황이 나아진 4월경부터
관계 부서장과 담당자 그리고 외부 변호사 7명이 대거 참여하는 소송 추진단을 구성하여 이번 소송을 차실히 준비해 왔습니다. 참고로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상권 청구 소송의 경우 1심 판결 선고에 4년 정도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소송도 지난한 법정 분쟁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소송 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관련해서 신천지 예수교회 또 이만희 등을 상대로 한 소송 대리인단은 올해 4월경부터 사실상 소송 의뢰를 받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먼저 향후 승소하더라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그 집행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서 먼저 가압류 절차를 취했습니다. 우선 대구 신천지 예배당 건물과 대구 집화장 소유 아파트에 대해서 가압류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천지 예수교회의 실제 등록번호하고 등기부상 기재번호가 틀려서 그걸 또 고치고 경정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실은 좀 절차가 좀 지연됐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가압류 결정을 다 받았습니다. 채권 가압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압류를 마치고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 은행 계좌를 가압류했습니다. 다만 그 계좌 금액을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개인정보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일부 금액에 대해서 가압류를 집행했습니다. 향후에 이제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에 대한 추가 재산이 확인되는 즉시 계속해서 그 금액 확인되는 금액 재산 가액만큼 계속 가압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 주요 청구 원인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장입니다. 크게 신천지 예수교회와 이만희가 코로나19를 대구를 포함한 전국에 확산하는데 고의 혹은 과실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방역활동 방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됩니다. 31번 확진자 이전에 이미 신천지 심도 중에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은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계 단계를 지속적으로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집회를 했고 또 장례식을 강행하고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코로나19를 확산하게 한 책임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 또 31번 확진자 이후에는 대구시 자료 제출 등 요구에 허위로 대응하는 등 방역활동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 책임 원인입니다. 끝으로 향후 입증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의 특성상 교단 내부의 조직과 구체적 지시 등에 대해서 증거를 찾기가 쉽지가 사실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허위 제출된 자료도 있고요. 또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각 신도들에게 방역활동 방해와 관련된 전도 지침도 나름 확보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구속된 두 명의 지금 간부들에 대한 수사 내용과 또 재산 관련해서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진행을 봐서 그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막 소송이 제기된 단계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는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